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배로부터 중앙일보 간부가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억 원이 더 있다. 자, 그래서 추가로 거래했다고 포착이 돼서 자, 본인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만배와 거래를 했다는 언론인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당초 6억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 이 한겨레신문 본인 기자는 해고를 했고, 사장을 비롯해서 편집국장 등 간부진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자도 당초 9천만 원을 거래했다고 알려지는데 추가로 1억 원이 더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간부는 사표를 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3부는 김만배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A씨와 김만배의 금전거래는 9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1억이 더 드러났는데 A씨는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김만배에게 원래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래서 이자를 더해서 거기다가 이자를 대해서 9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이자는 1천만 원, 본인이 빌려준 돈은 8천만 원.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러난 1억 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김만배가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김만배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 8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진짜로 빌려줬다면 이자를 1천만 원밖에 주지 않았을까? 정말 이게 돈을 거래하고 난 뒤에 나중에 탈로 될날 것에 대비해서도 김만배가 단도를 한 것이 여러 녹취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과의 녹취록에 보면은 자 여기에 돈을 주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현금을 줘야 된다. 회사에 주지 말고 기자를 직접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싸게 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 기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주는 것도 녹취록에 보면은 2억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억씩. 그리고 어떤 기자는 아파트, 그것도 서울과 분당의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분당의 아파트. 그리고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을 꿔준 거, 빌려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차용증이 카카오톡에는 차용증 받은 게 무지 많다. 무지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기자들의 돈 거래는 한겨레와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또 방송사의 기자에게 명품 구두를 사줬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네 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쫙더 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런 중앙일보와 한겨레와 한국일보 기자가 받았다면 나머지 방송 또 신문 거의 대부분 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거기다가 기자들 골프를 칠 때마다 100만 원씩 줬다. 뭐 기자뿐만 아니라 판검사도 100만 원씩 줬다. 시의회 의원들도 100만 원씩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김만배가 돈을 뿌린 대상은 엄청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이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했는데 그 추적하는 가운데 중앙일보 기자에게 다시 1억 원을 더간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검찰은 이들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가성이라고 한 것은 김만배가 돈을 주고 중앙일보 기자가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거나 또는 그 기사를 쓰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마시켰거나 뭐 취재를 안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이러니까 그동안 이 김만배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경찰과 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오히려 이 수사를 뭉개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그걸 비판하는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야, 빨리 그 뭉개라. 또 그러면 속으로는 이재명 당선해라.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자 이런 사건도 터지지 않을 것이고 설령 터진다 하더라도 같은 편이니까 다 잠겨지고 또 이렇게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이 김만배는 법조에 오래 출입하기 때문에 돈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기자들이든 판사든 검사든 뭐 시의회든 자 이렇게 돈을 마구 뿌렸다. 이 50억 클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려진 거 외에 얼마나 더 많은 금전 거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범죄 혐의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입을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거든 또 돈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녹취록이나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설 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김만배뿐만 아니라 유동규와 남욱이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 둘씩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자 유동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진술함으로 해서 내가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 내가 돈을 받았거나 또는 이렇게 전달했거나 이럴 경우에 내가 처벌받는데도 불리하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거짓말은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판사와 검사에게 돈을 주고 특히나 판사들이 가는 술집에 술값을 김만배가 계산을 했고 또 그들이 자기들끼리 술 먹고 온 뒤에도 술값을 계산하고 갈 때 김만배 앞에 달아놓고 외상으로 달아놓고 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야, 이 김만배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대한민국에 힘을 쓴다고 하는 판사, 검사, 기자들이 모두 다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인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판사, 검사들 또는 기자들이 돈을 받고 뭔가 봐주지 않았을까. 그 지난번에 판사들이 가는 술집에 이 녹취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술을 먹는데 술값이 하루 저녁에 4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관람에 그런 고급 술집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접대를 받은 기자 뭐 이렇게 억지로 알려지고 그것도 조금 알려진 것 같은데 이 골프를 치러 갈 때 100만 원씩 줬다는 거 외에 또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 김만배는 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700억 원의 천화동인 1호에 절반은 그분 것이다 해서 이 이재명 그 측근 일당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제 공과금을 제하니까 428억 원이다. 그러니까 280억 원이 거기 있어도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로 썼을 것인가? 세금이라기보다는 로비하는데 공동 경비가 아닐까? 로비 자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화동인 절반만 해도 그랬는데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까지가 있고 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분양 수입에다가 그리고 땅 조성할 때 나오는 수입에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수익이 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로비하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 기자들과 판사, 검사, 법관 뭐 곳곳에 이렇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언론개혁 왜 빨리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지를 자 이번 사태를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해 있는 언론사 그리고 그 언론사 안에 이 부정부패 혐의로 찌들어 있는 기자들 그들이 쓰는 기사가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고 조작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개혁. 자, 이 사건을 기화로도 충분하게 할 명분이 생겼고 힘이 생겼다 하는 측면에서 자, 언론 정상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